기억 속에 대해서, 기억 속, 정보를 기억하는 것이 학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효과적으로 암기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따라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억이 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정보를 무작정 반복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벼락치기를 해본 사람들은 벼락치기가 효율적이 않으면 시간도 많이 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어떤 학생들은 힘들지 않고 방대한 양의 정보를 외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두 학습 방법의 차이는 뭘까요? 제 경우로 암기력은 지능이나 나이에 무관합니다. 여러분의 암기력이 좋고 나쁨과 관련이 없습니다.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저장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정보를 저장하는 방법이 제일 생산될 정보의 질을 결정하게 됩니다. 몇 가지 기억서를 활용하면 훨씬 더 빠르게 암기할 수 있게 됩니다. 거의 모든 종목에 세계 대회가 있습니다. 당연히 세계 암기력 대회도 있습니다. 세계 암기력 대회에서 8연승을 한 도미니크 오브라이언은 7,500문항에 달하는 질문과 답변을 한번 보고 기억하는 암기력을 가졌습니다. 그는 이번 장에서 설명할 기억서를 사용했을 뿐입니다. 또 다른 실력자는 벤 프리드 모어입니다. 그는 몇 가지 기억서를 활용해서 3,705개의 이진법 숫자를 30분 만에 암기했습니다. 그는 이로써 세계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암기한 것이 과연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기억력 향상을 위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장에서 이런 기법들을 업무와 공부에 활용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암기력 테스트. 일반에는 한 번에 약 7가지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보다도 조금 더 많거나 적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암기 실력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간단한 기술 몇 개만으로도 암기력이 크게 향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암기력 테스트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억력이 나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지 여러분이 많은 양의 정보를 기억하기 위해서 진력을 제대로 찾지 못했음을 보여줄 뿐입니다. 앞으로 설명할 내용은 모두 기억술에 관한 것입니다. 이 책을, 이 장을 모두 읽고 난 다음에 암기력 테스트를 다시 하면 여러분의 암기력이 크게 향상된 것을 볼 것입니다. 향상된 것을 볼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억에 관련한, 기억서를 배우기 전에 기억의 원리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을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기억력의 원리에 대해서 속성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기억의 생성 과정은 기억은 뇌세포와 연결되는 과정에서 형성됩니다. 이 책의 첫 장에서 다루었듯이 뇌세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결고리를 통해서 서로 소통을 합니다. 기억은 뇌세포 사이의 특정 연결고리가 강화되었을 때 생성됩니다. 단기 기억은 몇 분 이내로 사라져버리고 장기 기억의 연결고리는 거의 영구적으로 강화됩니다. 기억의 장소, 뇌 안의 기억의 위치를 찾아내서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많은 연구자들이 이 질문에 해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첨단 장비를 사용하면 기억과 관련된 행동을 할 때 뇌의 어떤 부분이 활성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장비를 통해서 기억을 담당하는 작은 부분들이 뇌에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을 형성할 때와 기억을 불러올 때 활성화되는 뇌의 부위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단어를 배울 때 왼쪽 전두엽 피질이 활성화되고 배운 단어를 기억할 때는 오른쪽 전두엽 피질이 주로 활성화됩니다. 정보를 암기할 때 가장 중요한 기관은 뇌의 해마입니다. 해마 손상을 입은 사람은 정보를 기억하는데 큰 장애를 느낍니다. 뇌의 해마는 정보를 분리하고 중요한 부분을 뇌의 나머지 부분에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억의 종류는 기억은 다양한 요소로 이루어졌습니다. 각 요소는 정보를 저장하는 고유 기능과 용량과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뇌의 부위는 달리 이 요소들은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없습니다. 이 요소들은 여러 기억 과정을 구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1960년 다양한 연구자들이 기억의 구조를 정립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들이 정립한 기억 모델은 다음 세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서 결국 기억의 표준 모델이 되었습니다. 이 모델에서의 기억은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요소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정보, 감각, 자극, 장기 기억으로 해서 부호를 통해서 인출되고 주목하지 않은 정보를 반복하지 않은 정보 손실, 장기 기억, 정보의 손실, 기억은 감각 기억은 우리는 어떤 그림을 볼 때
가끔 눈에 그 그림의 잔상이 남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들을 때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계속 그 부분이 들리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렇다면 정각은 감각 속에 남아 있는 것일까요? 제목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모든 감각 정보는 감각 기억 속에서 약 1초에서 2초가량 저장됩니다. 우리는 오감은 각각 개별적으로 기억을 합니다. 다른 기억과 비교했을 때 감각 기억은 편집되지 않습니다. 가공되지 않은 정보가 통째로 저장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감각 기억의 용량은 거의 무한대에 가깝습니다. 약 2초가량은 모든 감각 정보를 감각 기억에서 불러올 수 있지만 3초가 지나면 이 기억 속에서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감각 기관을 통해서 느낀 정보는 3초가 되는 순간에 뇌의 다음 기억 증거장으로 이동합니다. 감각, 짠, 보고, 감각, 느낌. 단기 기억은 많은 인지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자극 기억이라고도 합니다. 많은 인지 작업이 단기 기억 속에 있는 이유는 우리가 주로 단기 기억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이 종류의 기억은 잊어버리면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자극 기억은 몇 초에서 몇 분 동안의 정보를 기억하고 약 7가지 항목을 기억하는 용량을 가졌습니다. 그 의미는 7자리 숫자는 쉽게 이해해 기억할 수가 있지만 10자리 숫자는 기억하기 더 어렵다는 말입니다. 진행과 작업 기억의 용량은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양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극기의 경우에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 정보의 반복을 가장 자주 사용합니다. 아마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방금 찾아본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순간에 누군가 질문을 했더니 더 이상 전화번호가 생각나지 않고 그 번호를 다시 찾아봐야 했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주의력이 분산돼서 정보를 반복할 기회가 없었거나 한꺼번에 너무 많은 정보를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단기 기억에 있던 정보는 빠른 속도로 소실이 됩니다. 장기 기억은 문자 그대로 정보가 이곳에 오랫동안 기억된다는 소리입니다. 장기 기억은 용량에 제한이 없습니다. 마크 로첸 파이크 박사는 연구를 통해서 이를 입증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100년간 10가지 항목을 매 초마다 보고 들어도 장기 기억의 10분의 1 용량밖에 차지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기억력이 한계가 왔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만약에 장기 기억에 저장된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그 내용이 소실되었을 가능성은 적습니다. 증거를 불러오는 것에 문제가 생겼어요. 100년간 했는데 10분의 1? 장기 기억에서 기억은 감각, 작업, 장기, 의식적이고 무의식적이고 의미는 일하는 기술은 자 장기 기억은 외현 기억과 암묵 기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외현 기억은 우리의 의식적으로 불러오는 모든 지식의 총합입니다. 이와 달리 암묵 기억은 의식적으로 형성할 수 없는 기술과 습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전거를 탄가면서 커브를 돌 때 핸들을 꺾은 반대 방향으로 몸이 반사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이 지식은 여러분의 무의식적인 기억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외현 기억에 대해서 더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 책에서 저는 외현 기억을 하위의 개념인 의미 기억과 일화 기억으로 구분합니다. 일화 기억은 과거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지식을 기록합니다. 의미 기억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세상에 대한 지식을 담고 있습니다. 포크와 나이프와 비슷한 기능을 한다는 사실이 의미 기억 속에 있습니다. 기억스러운 이 의미 기억에 초점을 맞춥니다. 기억하는 선사는 왜 어떤 것은 기억하기 쉽게 떠오르는데 어떤 것은 도무지 생각나지 않는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기억하는 선사에 대해서 떠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하는 것은 정보를 제대로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논리적이지만 우리가 항상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의 좋은 예는 이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자기 이름을 소개할 때 정확하게 듣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처음에 제대로 듣지 않았으면 기억이 날 수가 없습니다. 이름을 기억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누군가 자기를 소개할 때 몰입해서 듣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기억을 할 때만 유용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억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집중을 하면서 정보를 기록합니다. 바른 자세로 듣고 보고 듣는 것을 명확하게 세부적인 것도 관찰합니다. 정보를 기억하는 두 번째 단계는 새로운 지식이 기억에 저장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첫 장에서 우리는 내가 기억을 할 때 변화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기억의 연결고리가 생기게 되는 거죠. 비법은 바로 이 연결고리를 최대한으로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연결고리. 강화할수록
관련 정보를 기억하는 것이 수월입니다. 연결고리를 강화시키는 단순한 방법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토론하겠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다루게 됩니다. 기억의 마지막 순서는 정보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용을 자주 까먹는다면 불러오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망각이론은 다행히도 우리는 모든 것을 기억해낼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정보는 과후보에 걸려서 생활에 지장이 생길 겁니다. 우리가 망각할 때에 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것에 대한 이론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경화이론에 의하면 뇌의 새로운 정보가 계속 기록되지 않더라도 학습 과정을 멈추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정보를 기록한 다음에 그 정보를 기억하기 위한 처리 과정을 거칩니다. 이것을 보존한다고 합니다. 보존하는데 더 오랜 시간을 투자할수록 기억의 연결고리가 더 강화됩니다. 만약에 이 과정 중에서 방해를 받는다면 정보가 제대로 경화되지 않기 때문에 정보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합니다. 두 번째 이론은 다른 정보의 간섭으로 학습된 정보를 불러오는 데 어려움을 느껴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정보와 오래된 모든에게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간섭 이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새 전화번호를 받았을 때 이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누가 새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물어왔는데 옛날 번호와 새 것이 헷갈린 것입니다. 이런 것이 진실이냐는 과학자들도 아직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이론을 응용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는 정보를 기록할 때 중간중간 쉬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간중간에 휴식을 하면 기억의 연결고리가 더욱 강화됩니다. 휴식기간은 짧게는 4초 정도만 쉬어주면 됩니다. 만약에 새로 만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묻기 전에 잠깐 시간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짧은 휴식은 기억의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외에도 새로운 정보와 오래된 정보를 헷갈리지 않게 도와줍니다. 같은 맥락에서 서로 경쟁이 비슷한 과목을 연달아 공부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비슷한 과목을 연달아서 공부하는 것은 좋지가 않다. 짧은 휴식은 기억의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것 외에도 이렇게 일반적인 기억술의 역사는 오래됩니다. 로마인들은 긴 연설물을 외우기 위해서 기억술을 사용했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원리로 작용할까요? 기억술의 효과는 무엇일까요? 기억술의 원리는 우리는 정보의 기록과 저장의 회상의 3단계를 거쳐서 정보를 기억해냅니다. 기억술은 이 3단계를 통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효과적입니다. 기억술은 배우고자 하는 정보를 구조화합니다. 정보를 구조화하게 되면 정보를 더 쉽게 머릿속에 기록하고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을 공전하는 행성들의 이름을 연상도구 또는 기억도구를 사용하여서 외운다고 합시다. 각 행성의 이름의 첫머리를 떠서 다음과 같은 문장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My very educated mother just served us narcos. 이 문장은 이렇게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해왕성 이름을 떠올리기 위한 밑그림을 제공합니다. 나초는 생성과 무관한 사물이지만 이 단어의 머리가 행성 이름의 첫머리를 연상시켜주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행성 이름을 올바른 순서로 암기할 수 있게 해줍니다. 기억술의 두 번째 장점은 내가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정보를 외울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기억술은 정보를 뇌천화적으로 이해해 만들어줍니다. 결과적으로 정보가 뇌에 더 오랫동안 저장됩니다. 기억술은 정보를 구분해주기 때문에 개념을 혼동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기억술은 정보의 회상과 관련되어서 장점도 있습니다. 정보를 저장할 때 사용한 기억체계와 정보를 학습할 때 생성된 다양한 연결고리들이 정보를 회상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가 어떤 정보가 기억이 나지 않을 때도 정보를 불러오는 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기억술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바로 정보를 쉽게 회상할 수 있도록 하는 거라고 많은 이들이 입을 모읍니다. 마지막으로 기억술은 자신이 현재 알고 있는 내용과 모르는 내용이 무엇인지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My very educated mother just served us narcos라는 문장을 다시 살펴봅시다. 이 문장의 단어 수만 세어봐도 행성이 몇 개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스터에 해당하는 행성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행성 이름 한 개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고 스스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법은 시험을 볼 때도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기억술의 효과. 기억술을 사용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사진 기억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억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억은 크게 향상될 수가 있습니다.
기역수를 사용하지 않고 정보를 기억하면 빠르게 소실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역수는 정보가 더 오랜 기간의 기억 속에 자리 잡을 수 있게 합니다. 만약에 정보를 반복하지 않고 기역수만 사용한다면 기역수의 효과는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없어질 것입니다. 만약에 기역수를 사용하면서 정보를 반복적으로 영구적으로 기억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하면은 가능해집니다. 기역수의 탁월한 기억력. 사람들은 자신의 기억력이나 보다 못하다면서 그들의 실제 기억력을, 능력을 간과합니다. 기억력이 좋은 사람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좋은 기억력을 가진 사람들은 광범위하게 조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세로브스키라고 불리는 러시아 남성의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이 남성은 경험한 일은 하나도 잊어버리지 못한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완전 기억력의 소유자였습니다. 세로브스키는 기자였습니다. 그는 동기들과 달리 인터뷰나 미팅할 때 필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는 완전 기억력 때문에 필기가 필요 없습니다. 주위를 기울여서 필기하지 않는 것을 못 봤던 여긴 그의 직장 상사가 그는 한 인터뷰 내용을 재해 내어보려 갑니다. 세레브스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인터뷰 내용을 복제한 것처럼 기억했습니다. 그의 상사는 너무 놀란 나머지 그 길로 그를 신경심리학자에 보냈습니다. 러시아 신경심리학자 루디아는 그를 30년 동안 관찰하고 연구하게 됩니다. 세레브스키에게 여러 가지 실험을 진행하면서 발견한 내용을 모두 기억하는 남자라는 책에서 설명합니다. 몇 가지 테스트를 진행한 뒤에 로리아는 인간은 이런 기억의 용량과 기한에 제한이 없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세레세브스키는 새로운 정보를 배우기 전에 3초에서 4초간 쉬어주면 배운 정보가 기억 속에 영원히 저장이 됩니다. 세레세브스키는 테스트를 받기 전까지 그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그는 모든 사람이 그와 같은 기억력을 지닌 줄 알았습니다. 남들보다 탁월한 기억력을 가졌다는 사실을 깨달은 뒤부터 그는 공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루디아는 세레세브스키가 정보를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 기억할 수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몇 번의 연구 끝에 그는 세레세브스키가 정보를 오감과 결합하여 저장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공감각이라고 합니다. 단어를 읽는 순간에 세레세브스키는 어떤 소리가 들리고 동시에 특정 맛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오감. 정보를 오감과 통해서 느꼈지만 세레세브스키는 정보를 항상 그림으로 변환해서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의 소리, 냄새, 맛까지 포함된 한 편의 영화처럼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 여러 가지 특징 기억수를 사용했습니다. 모든 것을 기억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은 거의 불가능하며 특히 단어 하나도 안 틀리고 기억하는 것은 더욱 힘듭니다. 세레세브스키는 훈련을 통해서 기억력을 향상시킨 것이 아니라 탁월한 기억력을 타고난 것입니다. 대부분의 암기 전문가는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훈련한 영역의 기억력만 탁월합니다. 다른 영역에서는 일반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시계 유키 이시 하라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그 큰 훈련을 통해서 세레세브스키와 동등한 반열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 역시 이 책에서 설명된 기억서만 사용했습니다. 이시하루는 600개의 전화번호를 거의 완벽하게 기억해냈고 두 개의 숫자만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도미니크 오브라이언은 이미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도 기억술 분야에서 전설적인 존재입니다. 그는 7,500항목에 들어가는 트리비얼 버섯트 퀴즈의 질문과 답변을 통째로 외울 수 있으며 무더기로 섞인 2,808개의 트럼프 카드를 한 번만 보고 모두 선수들을 기억해서 세계의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암기력 대회에서 참가들은 0.5% 오차 범위를 허용받았습니다. 오브라이언의 경우에 14번의 실수가 허용되지만 8번밖에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한 2385개의 두 자리 숫자 30분 만에 기억하는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브라인은 탁월한 기억력을 타고나지 않았습니다. 훈련을 통해 얻은 것입니다. 오브라인. 1994년 그는 영국 두뇌재단에 수여하는 올해의 두뇌왕의 그리고 기억력 그랜드마스터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기억수로의 기본기. 모든 기억술은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단계의 핵심 부분은 나중에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 단계를 사용함으로써 내가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정보를 저장하게 됩니다. 기억이 탁월한 사람들도 이 방법을 활용한다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굉장한 기억력을 가진 사람이 공통 발견되는 기억 원리는 1단계 정보의 요점을 파악하기. 2장에서 설명했듯이 우리 뇌는 문장보다 핵심 단어 위주로 생각을 할 때 잘 기억합니다.
내용 문장을 수동적으로 처리하고 핵심 단어는 능동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장이 잘 되는 것입니다. 정보의 특징을 활용해 나머지 부분도 같이 외우도록 합니다. 여러분이 경계성, 성격 정의의 의미를 외운다고 가정해 봅시다. BPD를 앓고 있는 사람은 조울증이 심하고 극단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BPD 환자는 기분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이 올라갔다 내렸다 합니다. 롤러코스터는 경계성 성격 장애와 연결시킬 수 있는 이미지입니다. 기억서를 활용할 때 요점만 사용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나머지 정보를 기억할 때도 일관된 이미지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두 단계. 정보를 핵심 이미지로 변환하기. 핵심 이미지로. 얼굴이 더잘 생각납니까? 아니면 이름이 더잘 생각납니까? 우리는 대개 얼굴을 잘 기억합니다. 앞서 다루었듯이 뇌는 시각적인 기관이며 따라서 어떤 정보를 기억하려면 그것을 이미지로 연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이것을 핵심 이미지라고 부릅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단어물을 이용하여 기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대부분 구체적인 단어들로 시각화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려운 전문 용어와 같은 복잡한 정보를 핵심 이미지로 시각화하는 방법을 배울 것입니다. 3단계. 핵심 이미지를 익숙한 사물과 연관짓기, 기억서를 한 단위로 정리하는 구조입니다. 기억서는 일반적으로 간단한 이미지를 통해서 복잡한 정보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 그림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림이 쉽게 떠오르도록 익숙한 사물과 연상하여 외웁니다. 이 사물들은 정보를 활성화시키는 방아쇠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잭슨 씨가 미국 미시시피 주의 수도라는 것을 외우려고 한다고 칩시다. 이 정보를 마이클 잭슨이 미시시피강을 수영하는 이미지와 결부시킵니다. 이 이미지가 방아쇠가 되어서 나머지 정보를 가져다 오게 됩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잭슨 씨를 수도로 갖고 있는 주의 이름이 뭐냐고 묻는다면 곧바로 답이 떠올 것입니다. 반대로 미시시피 주는 잭슨이라는 이름으로 상기시킬 것입니다. 3단계를 정리하면 요점 파악, 핵심 이미지, 익숙한 사물과 연결하기. 3단계 모두 사용하는 것이 수고롭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암기력 테스트에서 한번 사용해 보고 나면은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정보를 더 빠르게 기억하고 정보가 더 효과적으로 기억 속에 저장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데몇 줄을 썼지만은 뇌는 순식간에 3단계를 거쳐서 이미지를 연상할 것입니다. 정보를 어떻게 연결할까요? 이제 기억하는 단계를 배웠으니 핵심 이미지와 익숙한 사물과 연결시키는 방법을 배워봅시다. 많은 문헌에서 본 레스토프 효과를 자주 거론합니다. 이것은 기이한 정보가 잘 기억되는 현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현실에서는 거리에서 일어나는 모두 평범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굉장히 아름답거나 초하거나 미친 사람을 보면 그 인상이 오래 남게 됩니다.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SISI 원리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기억의 연결고리를 강화시켜주는 끈끈한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원리는 탁월한 기억력의 소유자가 관행된 것입니다. SISI는 다음의 단어들을 의미합니다. S, 신테시아는 공감각이다. 공감각은 여러 감각을 한 번에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공감각, 정보를 기억할 때 어감을 사용한다. 이미지, 정보를 최대한 많이 이미지로 변환시킵니다. 어떤 이미지를 이렇게 했을 때 놀랍게도 참가자들은 85%에서 90% 사이에 사진을 정확하게 가려내었습니다. 이미지, 엉뚱합니다. 실리. 독특한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기억하고 혼동률이 적어집니다. 우스꽝스러운 이미지. 그다음에 상호작용은 인터랙션 상호작용. 마지막으로 외우려는 정보와 결합한 사물이 서로 상호작용할 할수 있도록 합니다. 정보와 사물을 연결하는 방식은 무한정 있습니다. 어떤 거죠? 무한정으로 역시 같은 원리를 사용합니다. 엉뚱할수록 정보와 사물 간의 상호작용이 올라갑니다. SISI 원리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테스트해봅시다. 아래를 보면 두열로 정리된 단어 목록이 보입니다. SISI를 통해서 무작위로 자 깃털 그 다음에 몽키 깃털 몽키 몽키 레프리제이터 냉장고인데 볼륨이라고? 냉장고? 냉장고를 볼륨이다. 카메라를 해머, 카메라 해머, 플랜트 TV, 플랜트 공장을 TV, 트리 나무는 스키, 트위 스키, 북소, 북소, 북소,
레이디 버드. 무당 걸레? 탱크. 베이스볼, 야구 배드. 페인트 브러쉬. 야구 배드 브러쉬. 꽃병은 바이스클. 그다음 엘리펀트. 발레리나. 그다음에 선풍기 팬. 최어 선풍기. 브랜드 믹서기 브랜드. 페인팅 그림 그리기 믹서. 파이어 엔진 소방차를 슈 이런 식으로. 테니스 기증기 크램 기증기. 초인과 초콜릿 치즈 바퀴. 이렇게 했다면은 쌍을 말해 봅시다. 코끼리, 카메라, 레드보드, 바이시클, 기증기 해서 여러분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맞췄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강한 연결 고리를 만들어서 이미지를 연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처음부터 단어 쌍으로 배웠기 때문에 한 단어가 나머지 다른 단어를 활성화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아, 이거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